자, 여러분, 독립드라마 운동 외치실 준비 됐죠? 네. 자, 한번 외치고 흩어지겠습니다. 독립! 감사합니다. 이따 뵐게요. 자, 이제 가시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2시까지입니다, 여러분. 자, 제 뒤로, 제 뒤로 이동하시면 돼요. 네, 몸개그가 찍혔어야 하는데. 자, 나올 때 선만 보고 나오잖아. 자, 우리 준비합시다. 제 뒤로 흩어지시면 됩니다, 여러분. 야외에서 방송할 때 소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평소보다 두 배로 말을. 열심히 하고 오세요. 네. 사운드 잘 들어가나요? 사운드? 사운드 잘 들리시나요? 네. 소리 잘 들어가죠? 우리 유관순 누나랑 한번 찍어야 되겠다. 오늘 대한민국 독립기념관에서 우리 지식테이너님과 나담님과 케빈이 여러분과 함께 독립기념관의 제3관과 5관 한방방송을 3관 4관? 네. 바뀌었냐? 전달 못 받으셨구나. 네. 바뀌면 나한테 안 알려줘. 3관과 4관 눌러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1919년, 그러니까 2019년, 그러니까 3.1운동 100주년이죠 올해가.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입니다. 뜻깊은 해고, 그만큼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해에 독립기념관에 와서 이렇게 같이 방송을 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기쁘고요. 하면서 자유롭게 또 우리 탐방하고 얘기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말 한마디씩 하시고 출발하시죠. 네, 여러분들 저희 잘 따라서 오시면서 저희들 화면으로라도 대신 열심히 봐주시길 바랄게요. 네, 방구석 역사 탐방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출발! 어? 남자였어. 남자였어. 유관순 형이었네. 이 신입 BJ들 티가 너무 나는데? 저희 다 일반 BJ라. 그러니까. 중요한 소품을. 네, 비가 오는데 다들 우비를 입고 계신데 저희만 안 입고. 뻘쭘하네요. 근데 우비 입으면 카메라에 별로 안 이쁘게 나와. 화면에. 돌아서 이쪽을 보고 계시는 게 이렇게. 네.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쪽 역광이에요. 아. 아니 근데 보는 사람들은 괜찮게 나올 거예요. 이 카메라 폰에는 그래도. 아, 전혀 아닌데요. 응? 어둡게. 네, 역광이라서. 이 정도면 뭐. 아, 이 정도면 아, 이 정도면 충분히 보여요. 아, 네. 네, 아이쿠 아이쿠. 하마터면 아, 갑시다. 팀킬을 할 수 있었는데. 네? 어디로 가야 돼? 아니 미리 어제 와가지고 다 뭐 다 했다며. 뭐 뭐란 거야? 저희는 오늘 아침에 왔어요. 아침에? 뭐야? 가운데로 와주세요. 아 네. 뭐야? 제가 센터입니다. 뺏지 마세요. 아까는 저희 그래도 먼저 와서 둘러봤잖아요, 지태님. 그렇죠. 근데 저희가 아까 둘러볼 때는 좀 비가 안 와가지고 조금씩 한 방울씩? 그래서 막 둘러봤는데 네. 저기 분수도 있고 그래서 좀 돌아다니면서 여기 좀 소풍 오기? 되게 좋은 공간인 것 같았는데 지금은 비가 와서 분수가 꺼졌네요. 안타깝다. 아까 되게 이뻤는데. 아, 분수 있었어요? 네, 막 네. 외국인 관광객분들이 사진 찍고 막 포즈가 장난이 아니었어. 어떤 포즈를 보셨길래? 엄청난 포즈를 봤어요. 독립기념관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포즈들을 봤어. 근데 또 지금은 엄청 많이 오진 않네요. 오늘 태풍이 온다고 그러던데. 그러게요. 오늘 막 집에서 오기 전에 예보 보고 이 날씨에 할 수 있을까 하고 되게 하면서 왔었어요. 잠깐 조금만 천천히. 카메라 이거 저 속도 너무 빠르면 어지러우시니까 저 죄송해요. 다리가 길어가지고 주체가 안 되네. 아. 아, 저희가 좀 다리가 깁니다. 저보다 키가 좀. 여기서 이렇게 끊기면 멘트 끊기면 제가 되게 나쁜 사람 같잖아요. 조금 조금 더 받아주시죠. 아니 상상을 하지 않았는데. 아 여기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이렇게 안 나온다 하면 진짜 나쁜 사람이 됐네요. 네? 아 이제 우리는 전시 3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어요. 하겠어요?
아, 저희 아까 앞에 입구부터 한번 찍고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들어왔는데? 아. 계속 찍고 있었어요. 그래? 네, 3관 무슨 관이죠? 결의 함성이죠. 네, 3관 결의 함성관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뭐 바로 출발할까요? 괜찮으세요? 결의 함성관은 어떤 관이에요? 네,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어떤 관인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까요? 1, 2, 3, 4, 5관이 어떤 기준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일단 네. 대표적으로 시대 순서대로예요. 아, 시간 순으로? 네. 그럼 지금 3관은 어느 시대예요? 결의 함성이라는 의미에서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결의 함성. 그럼 1910년, 20년대? 비슷했어요. 아, 그래요? 안 아껴지네. 들어가 보시면 아세요. 알겠습니다. 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19년 3.1운동 때 당시를 다룬 관이라고 합니다. 3.1운동이 집중적으로 다뤄져 있는 관이네요. 아, 그러네요. 아니, 그걸 그렇게 빨리 하면 그렇게 빨리 읽으시나? 화면을 그렇게 빨리 되면? 사실 밖에서 행사할 때는 있었는데 그러니까 1910년이 1910년 8월 29일 날 경술국치 치욕적인 한인합방이 이루어지죠. 네, 그리고 그 이전에 1905년에 을사 늑약이 승인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유저분들을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할까요? 아니면 지태님 여기서부터 하면 조금 겁먹으시지 않을까요? 살짝 조금 더 둘러보고 몇 걸음 더 움직인 다음에 해보도록 하죠. 이 앞 시대에는 이제 요 앞에 2관 전시실이 있는데 지금 공사 중이라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거 보고 그 좀 멀리서 보면 이 태극무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백기 들고 항복하는 거 아닌가 했더니 요 가까이서 보면 아, 독립기념관에서 그려져 있어요. 네, 독립기념관에서 항복을 네. 네, 이쪽 요 동선이 이쪽이고요. 네. 이제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부터 시작해서 우리 중간에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자, 우리 지태님 여기에서 또 조금 설명해 주실 부분 있지 않으신가요? 민족자결주의를 발표했는데 이 주권 문제에 대해서 그 해당이 되는 국가들은 패전국의 식민지들한테 하는 말이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우리는 우리가 이제 그 자유를 외쳤지만 세계에서 눈치를 봤던 게 일본은 당시에 영국과 동맹관계였기 때문에 네 다들 이제 유럽 국가들이 일본의 눈치를 봤대요. 그래서 우리가 뭐 외교 회의에도 가서 이제 이리저리 청원도 해보고 했지만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하죠. 네. 우리 민족 자결주의가 뭔지 잠깐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실까요? 아, 제가 우리 지태님한테 자꾸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게 사학과 출신이세요. 네. 전공자.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리 전공자의 의견. 민족 자결주의가 그럼 뭔가? 우리 민족 자결주의가 3.1운동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영향을 줬다고 하는데 민족 자결주의는 뭔가요? 식민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하고 식민 통치자들의 요구가 그 똑같이 중요하다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미국은 이게 제1차 세계대전 후반부에 끼어들어서 승전국이 되었는데 원래 이 외교나 정치나 논리가 그렇잖아요. 이게 승자들 맘대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이 승전국 편이었기 때문에 이게 세계는 우리의 의견을 외면을 했고 당시 인도도 이게 영국의 식민지여가지고 인도도 비슷한 입장이었다고 해요. 근데 국제 정세로 보면 미국은 식민지가 없었고 실제로 뭐 필리핀하고 조금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영국은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영국이 동의 안 할 뿐 아니라 사실은 한인합방도 영국은 일본 편을 들어줬죠.
물론 1950년에 한국전쟁에 파병을 해서 우리를 도와준 고마운 나라이긴 하지만 자기네들의 식민지 때문에 사실은 나중에 1945년 2차 세계대전에 그 종결이 오기 전에 마지막 회담이었던 카이로 회담 맞죠? 그때 그 장제석은 대한민국 한국이 독립국으로 가야 된다라고 했었고 그거에 계기가 됐던 것이 이제 안중근 선생의 그 의거와 이봉창 선생, 윤공길 선생 있었기 때 중국은 사목인과 있어도 하나도 그런 것이 없었는데 그러나 그 당시에도 처칠은 반대했습니다. 자신들의 식민지들이 독립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독립은 자기 내 손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제 생각. 제 생각. 네. 저 민족자결주의 우리 짧게 이제 제가 두 분 말씀 잘 들으셨죠? 요약하면 민족자결주의 자 각자 민족의 일은 민족이 알아서 하자라는 게 민족자결주의 요약하자면 결국 이 내용일 텐데 그 말을 듣고 감명받은 우리 조상님들께서 3.1운동을 만세운동을 이렇게 준비를 하시게 됐죠. 자 그럼 우리 이동을 한번 해볼까요? 이제 우리 28독립선언서 나왔습니다. 사실 이 신한청년당 상하이에 있었던 신한청년당도 중요한데 28독립선언서야말로 정말 우리 3.1운동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선언서랑 문건이라고 그쵸? 발화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쵸. 특히 일본에서 독립을 선언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불법으로 그 강탈을 했다는 것을 알게끔 이게 유학생들이 먼저 이제 일본에서 먼저 그 발표를 한 거죠. 그리고 이 28 독립선언서를 이제 당시 학생이던 우리 YMCA 맞죠? YMCA에서 발표했죠. 일본 YMCA에서 발표를 하고 도쿄에서 그 송계백 학생 당시 학생이었던 송계백 학생이 모자에다가 숨겨가지고 이 독립선언서를 국내에 가지고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자, 회심의 드립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우리가 숨겨 들어가지고 와서 역사가 바뀐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이제 그 하나가 이 송계백 선생님의 이빨선언 독립선언서 모자 사건 하나는 목화씨였죠? 아 그럼요. 역시 역사 선생님. 네 우리 문익정 선생님의 목화씨. 원래는 민족 대표들이 탑골공원에 나가서 선언을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독립선언서 인쇄까지 다 해놨는데 그 민족 대표들이 2월 28일 밤에 그 선언식을 할 장소를 급하게 바꾸게 돼요. 그래서 태화관이라는 음식점에 가서 33명은 그 의자에 앉아서 선언서 읽고 대한독립 만세 부르고 총독부에 전화해서 잡혀갔죠. 3.1운동 왜 하필이면 3월 1일에 만세 운동을 했는지 아시나요? 네, 왜 3월 1일인지. 지태님 뭔가 아시는 듯한 눈치인데요? 그 당시 1919년에 대한제국 황제였던 고종이 갑자기 이제 세상을 뜨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이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사람들이 서울로 많이 모인단 말이에요. 근데 마침 3월 1일이 토요일이었어요. 그래서 학교 수업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만세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고종은 암살당했다고 보여지죠. 설이 있죠. 네, 이완용과 송병준의 일당들에 의해서 네, 왜냐하면 고종 황제의 국제 정치 외교 노선이 계속 일제의 시각에선 계속 문제시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우리 그 친일 그 세력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무런 병이 없었는데 갑자기 네. 역사적인 근거들에 의하면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고종 황제의 장례식이 3월 3일이었는데
이제 3월 3일에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날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는 이제 천도교 민족 대표 중에 이제 천도교를 대표하던 분들 이제 동학의 후계자시죠. 그분들이 반대하셨대요. 그건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 이래서 반대를 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3월 2일에 그럼 하면 어떠냐 했는데 우리 아까 지태님이 말씀해 주셨죠. 3월 1일에는 토요일이다. 그럼 2일은 당연히 일요일이겠죠. 기독교 대표자들이 반대합니다. 예배하는데 교회 가야 돼서 기도를 드려야 돼서 그날은 좀 안 될 것 같다 해서 3월 1일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궁금한 게 있는데 지태님 그럼 사학과에서는 독립선언서 혹시 뭐 암기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게 있었나요? 그런 거 1도 없어요. 아 그럼 내용 모르시겠네요. 잘 안 들려서 외우지는 못해요. 알려달라고 하고 싶었는데 근데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본문이 있긴 있었어요. 저는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몇 차 교육 과정이신가요? 7차인데? 여기 어두워서 안 나오지 않나? 괜찮아요? 이렇게 세대차가 나나요? 네, 제가 7차 계정이라 가지고. 세대차나? 살짝 0.5 나네요. 3.1 운동을 계기로 해서 중국에서도 5.4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쵸, 맞죠? 같은 해에 일어나죠. 네. 그 전에 중국에서는 독립운동이나 항거나 을거나 이런 것이 사실 거의 없었어요. 사실은. 완전히 망했죠. 네. 인도에서 간디도 3.1 운동에 영향을 그렇죠, 받았다고 인도에서, 하고요. 인도에서. 네. 예. 자긍심이 마구마구 밀려오네요. 우리는 항상 뭔가 최초를 많이 했죠. 그럼요. 3.1 운동 당시에 일제가 찢어 죽이고 고문으로 죽인 우리 선량한 시민들의 숫자가 제대로 통계도 잡히지 않는다는 것. 네. 최소한 4천에서 5천 명, 부상자까지 한 1만 명 가까운 숫자가 참 엄청난 비극의 역사가 있었죠. 네, 하나 된 우리를 꿈꾸며 딱 뭔가 정리를 하는 듯한 느낌의 관인데 광주 학생운동 태극기 사진들 광주 학생운동을 시작으로 해서 역시 만세운동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광주 전역에 그 저 등교 거부 운동을 하고 네. 했는데 그때도 무참히 사실은 네. 무력으로 진압을 하고 짓밟을 멎었죠. 혹시 케빈님 고향이 어디신가요? 왜 갑자기? 아니 어디신지 궁금해요. 고향은 충북 괴산. 괴산에서는 혹시 만세운동 안 일어났나요? 3.1운동 이후로 전국으로 이렇게 확대가 됐는데 혹시 괴산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괴산은 네. 그렇게 저 역사에 기록될 정도의 운동도 없었고 거기는 6.25 때 전쟁도 안 일어났었어요. 산골이에요. 왜냐하면 네. 동선이 네. 그 계산은 이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낙동강까지 내려가도 네, 다시 올라와도. 지태님은 고향이 어디신가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죠. 그러면 네, 3.1운동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뭔가 엮으려고 그랬는데 안 엮어지는 그런 눈빛인데? 아니 저는 제 고향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 학생 때 실제로 죄송합니다. 4월 달에 4.3 만세 운동이 저희 그 지역에서 있었어 가지고 아니요. 4.3 만세 운동. 만세 운동이 4월 3일에 일어났어요. 재현 운동도 하고 학생 때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오늘 복장이 살짝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팔만 길면. 길어 가지고. 그러네. 저고리가 길죠. 네. 중요한 그 문구를 너무 작게 해놨네. 그렇잖아요. 네, 이렇게 이미지나 이런 네. 것들은 큰데 정작 읽어야 될 저런 걸 너무 작게 해놔가지고 그죠? 좀 아쉽다. 네. 그럼 이제 다음 간으로 옮기나요? 네, 다음 간 사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관? 네. 네, 5관 말고 사관. 사관은 또 어떤 전시관인가요? 어떤 전시관이죠, 지태님? 사관은 이제 평화 누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뭔가 생각해볼 내용이 좀 많아요. 조금 차분하게 생각해볼 만한 내용이 많다고 합니다. 지태님이 네. 네. 텐션을 계속 올리려고 하는데 지태님이 계속 텐션을 떨어뜨리네. 마이크를 일로 가지고 가면 안 되겠어요. 이쪽으로만 넘기겠습니다. 근데 본인이 떨어뜨린 걸 몰라.
그 사과는 어떤 건가요? 이렇게 재밌게 좀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네, 텐션을 올려보자. 아, 네, 오케이. 자, 지태님, 사과는 어떤 관인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동기운동의 참뜻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아, 그렇다고 합니다. 네. 아, 역시 지식회의원님. 어, 정말 역시 네. 아프리카 대표 뇌생남이십니다. 네. 이제 사과는 이제 미디어 아트로 네, 이렇게 돼 있는. 점검하는 곳. 아. 네. 조금 이렇게 시각적으로 많이 확인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원수 일제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아멘. 유관순. 유관순 언니의 목소리가 이렇게 굵은 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네. 여기서 대한 독립 만세라도 한번 외치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소리가 붙이지 않을까요? 네. 자꾸 도망가. 자꾸 도망가. 자, 제가 마이크를 잡고 저는 한 손으로 하겠습니다. 자, 대한독립 만세 크게 세 번 외치고 갈까요? 네. 자, 대한독립 만세, 만세, 만세 외치고 가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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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 만세. 소리는 제일 크시네요. 제가 도망갈까요? 깜짝 놀랐잖아요. 네. 이렇게까지 파이팅이 넘치는 분인지 모르고. 여기는 그리기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죠? 확실히 좀 아이들이 놀러 오기에도 굉장히 좋은 공간인 것 같아요. 가족 단위로 놀러 오기에. 여기는 그림 그림이 이렇게 뜨는 인터랙티브 아트가 마련되어 있네요. 이리로 가나요? 네, 올라가시면 됩니다. 네, 올라가실 때 이쪽 잡아주시면은 저희가 앞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 네. 네. 뒤쪽을 찍어요. 네. 네,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멋있어가지고요. 네, 아니요. 저희 이렇게 뒤에서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미래관이네. 네. 기업과 계승이 그. 네. 그래서 올라가는 걸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올라가는 길이 멋있더라고요. 아, 이렇게 45도로 요 벽을 찍어주시면 네, 좋겠다. 이렇게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라가면서 이 글들을 막 읽어보시면. 특히 붉은 글씨들만 보면 나는 지하에서 기꺼이 웃으련다. 지하에 가서도 이제 그 독립의 의지를 버리지 않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갖고 있죠. 저는 여기가 끌렸어요. 아, 보고 싶다. 네. 저는 아까 여기 보면서 우리 그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기억이 많이 나더라고요. 아, 보셨나요? 그 네. 아, 저는 그거 못 봐서. 네, 그 독립운동 관련된 드라마. 이제 우리 모두가 독립투사였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어가지고 그 드라마가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유고 평화 독립. 아, 우리 또 케빈님 외국어 능력자 아니신가요? 왜요? 외국어 잘 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굉장히 똑똑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좀 몇 개 해석 좀 해주세요. 너무 눈이 돌아가요. 눈이. 아, 그리고 여기 또 체험존이 하나가 있어요. 이쪽은 지금 누가 그 컴퓨터가 맛이 갔어요. 여기서요. 이 구슬을 하나를 건드리면 네. 이렇게 길게 누르면 해가지고 그 독립운동가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본인의 이름 뭐 추가해서 이쪽이면 이제 저쪽 방향으로 그 띠를 타고 이름이 나갈 수 있거든요. 케빈님 한번 써보시겠어요? 저는 아까 해봐서. 어떻게 하라고요? 저희 대표로 네, 이름 써주시면 네. 써준다고요? 아이고. 뭐 한글로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요? 한글인데요? 이걸 좌측으로 밀으라고? 네, 왼쪽으로 쭉 밀어주시면 그러면 이제 여기부터 이제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이제 케빈님의 이름이
끼어서 들어가요. 그거를 이제 한번 연대라는 의미군요. 그러니까 네, 그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의 낄 수 있다는 거죠. 다 같이 연대. 독립을 바라는 마음은 다 한 마음 한 뜻이었을 테니까. 독립투사 케빈업. 그래서 봤을 때는 이런 공간까지 있을까 상상하기 힘든 공간이네요. 이렇게 어떤 계승과 미래 지향적인. 확실히 이렇게 중간중간 좀 체험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가지고 가족 단위로 놀러 오기 되게 좋은 것 같고, 아까 데이트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더라고요. 아, 네. 왜 데이트예요? 네, 깜짝 놀랐어요. 곰신들이 많더라고요. 아침 일찍부터 데이트를 하는 커플들이 많으셔가지고 여러모로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가 사관 이제 끝인 것 같네요. 네. 네. 마지막에 네, 저희 김구 선생님의 나의 소원 멘트가 있는데 저희 키피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나는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김구 나의 소원 1947년. 정말 멋진 말이 아닐 수 없지 않나요, 지태님? 그렇죠. 그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 자주 독립을 넘어서 우리가 세계 평화에 자주적으로 기여를 하고 싶다, 그런 의지까지 보인 조술이었죠. 근데 저 말씀이 지금 오늘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남북이 평화 통일을 하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이루면 정말로 세계 평화가 실현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것이 바로 100년 전에 안중근 선생님께서 동양평화론에서 집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네. 애가 우네요. 그러게요. 많은 울림이 있는 네. 말을 듣고 애가 벅차 올랐나 네. 봅니다. 네, 저희 애가 말하니까 우는 거야. 애가 울컥했어요. 이 벅참을 안고 자 나가 봅시다. 네. 이동을 슬슬 해볼까요? 조심. 네. 다 끝나니까 이제 안 오네. 제 울림이 무슨 일일까요? 아, 우리 케빈님 좀 아이 잘 울리는 타입이신가 봐요. 아, 우리 애랑 많이 울면서 놀았지. 아, 그래서 애는 더 울리고 막 그래서 우리 마누라한테 막 혼났어. 네, 자이전 하자고 하시네요. 지식 테이너님과 BJ 케빈업님 그리고 BJ 나담 이렇게 3인이 같이 천안 독립기념관, 대한민국 독립기념관이라고 아까 하셨죠? 대한민국 독립기념관 3관과 4관 둘러봤습니다. 짧게 소감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저도 3관 4관 내부에 처음 들어왔거든요. 근데 방송을 통해서도 다 처음 들어오신 분들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급하게 이렇게 돌았지만 그래도 이런 방송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어서 좋았을 것 같고, 기회 되시면 독립기념관 여기 천안이니까 충청남도 천안 전국 방방곡지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으니까 오셔서 독립기념관 탐방도 하시고 그 산책도 하시고 네, 데이트나 가족 이렇게 나들이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테이너님도. 저도 오늘 처음 와서 이제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안 되겠네요. 자르겠습니다. 전공자라고 모두 다 이곳에 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열정이 부족했던 알았잖아.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사실 저도 몇 바퀴를 좀 돌아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까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좀 여러저런 이런저런 돌발 상황들도 좀 있었고 네.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여기는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와보셔야 돼요. 네. 확실히 저도 그렇고 케빈님도 그렇고 지식테이너님도 그렇고 하고 싶은 말은 훨씬 많은데 시간이 허락하지 않아서 미처 말하지 못한 말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만큼 저희가 다 시간 관계상 전달은 못 드렸지만 말씀하신 거대로 직접 와서 한번 관람을 해보시면서 어떤 스토리들이 또 담겨있는지 그렇게 또 경험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여기에서 함께하는 시간을 마무리 짓고요. 다음 이제 퀴즈컵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따라가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야, 이게 탐방하면서 하니까 너무 힘들다. 가릴 것이 없는